자, 이번에는 목표치 달성 이후에 5일선 이탈하면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일단 전고점 인근에서 조금 힘떨어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매도 들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마음이 벌써 달라요. 불안해요. 그죠? 뭐와 달리 불안하다? 이게 눌림목 매매 들어갈 때보다 불안해. 왜? 여기 뚫고 올라가면 강하게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저는 역추세 매매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자, 5일선은 이탈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 메롱하고 요거 만약에 뚫고 다시 치고 간다면 3.00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조금 빨리 들어갔습니다. 5일선 이탈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빨랐어, 현재. 여기 돌파하면 추세 그대로 연장되는 겁니다. 일단 하나 추가합니다. 추가하고 욕심 안 부릴게요. 그냥 나올랍니다. 여기 딱 대놓습니다. 그냥 거래가 안 터졌어요, 일단. 어? 여기 돌파하려면 거래가 빵, 아까 여기 이런 데처럼 거래가 빵 터지면서 가야 되는데, 일단 거래가 안 터졌어요. 거래량이 수반돼야 전고점 돌파가 가능합니다, 원래. 거래가 시원찮으면 전고점 돌파 원래 어려워요. 자, 이거 거래까지 좀 성공하면 여러분들한테 참 좋은 예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딱 치고 온봉 빡 빠지면 여기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데 쫄았어요, 지금. 역추세로 쫄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내려오면 청산할 겁니다. 근데 원웨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원웨이로 쭉 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지저분하잖아. 쭉쭉쭉쭉쭉쭉 막 팍팍팍
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밀려서 길쩍길쩍 하다가 올라가, 또 조금 가면 또 밀렸다가 또 올라가, 또 가면 또 밀렸다 올라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주 강하게 지금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미쳐가지고 여기는 이제 강하게 뚫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주춤할 때 그냥 빠져나오겠다. 바라기로는 이런 은봉 하나 딱 떨어지면 참 좋은데.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이번 거래까지 잘 마무리하면 여러분들께 오늘 좋은 강의 많이 제시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기다려보죠. 목표치 달성 이후에 전고점 인근에서 매도 포지션 들어갔고, 좀 더 5일선 이탈한 거 확인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전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조금 빠르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게 양봉 치고 갔으면 더 추가로 강하게 가야 되는데 거래 실리면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 부위가 일단 좀 부담스러워하는 저항대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은봉으로 딱 떨어져야 조정이 조금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5일선 타고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5일선 타고 5일선 밑으로 빠지는 듯 하다가 끌어당기고 빠질 듯 하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역시 역추세는 심리적인 상황부터 벌써 달라요. 여기에서 눌림목에서 매수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고점이라고 매도 들어가는 거하고 마음이 벌써 달라요. 심리가. 여기는 편안한데 여기는 불안불안해요. 지금.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 역추세 하지 마십시오. 눌림목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그죠? 안 오니까 목표치 인근에 정 여기까지 눌리는 거 한번 취하러 가볼까 라고 들이댄 포인트 맞긴 한데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눌려주면 다행인데 안 눌리고 붕붕붕 치고 하면 크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역추세가. 짧게 끊고 나올 겁니다. 올 생각을 안 해. 참.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거든요.
편집을 하면서 좀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른 배속이라든지 좀 건너뛰기 이런 부분들 잘 요령껏 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편집해서 잘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 앞전보다 확연하게 힘에 부착한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양봉 빡 치고, 양봉 빡 치고, 스트레이트로 빵빵빵 가다가 지금 여기서 계속 비십비십비십 좀 하고 있습니다. 음봉 하나만 빡 떨어지면 되는데, 그죠? 잘 안 빠져요. 아이. 자, 내려오죠. 자, 욕심 안 부린다 했으니까 지금 욕심 부리기 싫어요. 자, 장대 양봉 5일선 이탈 장대 양봉은 매도 포지션 잡아가는 겁니다. 매수 자, 한 개는 트레이닝 스탑. 자, 본전 정도 수수료 빼면 그죠? 한 틱 딱 끌어놓고 손실은 보기 싫으니까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자, 하나 끊고 오늘 강의 참 완벽하게 예시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자, 목표치 달성 이후에 장대 음봉 저는 여기서 이제 들어갔습니다만 비슷한 위치죠. 조금 빨랐다 했습니다만 자 매도 포인트를 했습니다.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그죠? 자, 20일 지지권에서 지지하느냐 아니면 이거 무시하고 밑으로 쳐지느냐 이제 중요한 거죠.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끊고 나옵니다. 욕심 안 부린다 그랬으니까요. 자, 목표치 달성 이후에 월선 이탈하면 매도 시그널. 그리고 여기는 왜 끌어당긴다? 이평선의 지지권이요. 그죠? 그러면 매도 때렸다가 여기 지지권에서 청산. 그 전략. 자, 여러분들 제시한 대로 하면 수익 날 수 있다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4개를 지금 녹화를 떴는데요. 살아있는 실전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분석하면서 대응하느냐, 아주 좋은 예시가 됐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 앞에 영상 보지 못했다면 실전 팁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한번 챙겨 보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